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새로운 드론을 하나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자, 이 드론 뭔지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제가 사용하는 매빅2 프로입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할 드론이 매빅2 프로냐? 아니죠, 아니죠, 아닙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드론 바로 짠! 빠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드론 DJI 매빅3입니다. 네. 아, 제가 매빅3를 신랄하게 깠었어요. 매빅3 과연 300만원어치 값어치를 하냐, 이런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돈 주고 샀냐, 플라이송쌤 뭐야 앞뒤가 다르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 드론은 제가 구입한 건 아닙니다. 아, 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고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 이 매빅3를 플라이모 콤보를 새로 사셨는데 저한테 언박싱하고 리뷰할 수 있도록 한 달 정도 빌려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고가의 매빅3 플라이머 콤보를 드디어 뜯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저는 이 매빅3에 대해서 성능에는 의심이 없다. 뭐에 의심이 있다? 가격에 의심이 있다 했죠. 가격이 너무 비싸요. 과연 300만원이 넘게 이런 드론을 돈 주고 사야 하냐, 과연 300만원어치 값어치를 하냐, 이렇게 까드렸는데 한번 까봐야죠. 어떻게? 칼로 까보겠습니다. 자, 언박싱 시작합니다. 이게 제 게 아니라서 조심조심 까야 돼요. 박스에 상처라도 나면 혼날 수도 있어요. 아, 자,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빅2 프로는 잠깐 치워놓고 박스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꺼내볼게요. 어우, 이거 뭐야. 잠시 화면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오, 이게 뭐예요? 와우, 이 엄청나게 큰 박스 속에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가방이 하나 들어있네요. 네, 얘는 이제 배경으로 세워놓고, 자, 예쁜 가방이 하나 있는데 가방 속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한 티 안 나게 뜯어야 되니까. 네, 가방을 뜯었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한 체감상 5kg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들 수도 있고 어깨에도 멜 수 있고 백팩으로까지 멜 수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이게 이제 플라이모어 콤보에 적용이 되는 패키지고, 밑에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작 지퍼도 있고 상당히 수납이 잘 돼 있어요. 많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뭐 가방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어우, 이거 약간 군장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네요. 예쁘진 않아요. 가방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가방을 열면, 네, 안에 이제 드론이 들어있죠. 여기는 좀 세무 재질. 이 세무 재질 이런 거 뭔지 아시죠? 자, 드론을 한번 꺼내 볼게요. 네, 가방 내부를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이 잘 되게끔 국한이 잘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방은 잠시 내려놓고 구성품을 보실게요. 자, 매빅3 드론, 그리고 조종기. 플라이모어 콤보라서 시네 콤보에 들어있는 그 DJI 컨트롤러가 아니고 일반 조종기죠. 그리고 요 안에는 아마 뭐 ND 필터나 이런 게 들어있을 것 같아요. 설명서, 충전기, 그리고 뭐 충전 케이블 들어있고요. 뭐 C타입 케이블 포트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여기에 ND 필터 세트죠. 그리고 프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프롭이 몇 개죠? 왜 이렇게 많이 넣어줬어? 프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습니다. 여덟 개. 프롭을 왜 이렇게 많이 넣어줬죠? 프롭이 잘 부러지나?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프롭을 많이 넣어줬고, 여기, 그, 조종기 스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다시 뜯어봐야죠. 배터리. 기존의 매빅2 프로 배터리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매빅2 프로 배터리, 여기 매빅3 배터리입니다. 무게는
크게 뭐 이게 조금 더 묵직하긴 한데 일단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요 디자인이 그 DJI 미니 시리즈처럼 이렇게 밑에서 꼽는, 얘는 위에서 딸깍인데 얘는 옆에서 팍 꼽는 그런 스타일로 바뀌었고, 전원 버튼, DJI의 전통적인 그런 전원 버튼이죠. 켜지지 않는 거 보니까 뭔가 충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용량을 보면은 매빅2 프로는 3850mAh, 그리고 매빅3는 제가 알기로 5000이에요.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여기 5000mAh 써 있습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고요. ND 필터, 원래는 기존의 플라이모 콤보에 이 ND 필터 없었거든요. 좀 아쉬웠는데, ND 필터를 좀 별도로 구매해야 돼서 아쉬웠는데, DJI의 정품 ND 필터가 플라이모 콤보에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와우, 아주 때깔이 좋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보시면은 ND4부터 8, 16, 32까지 이렇게 있고요. ND 필터가 있으니까 이제 뭐 조리개 값이나 뭐 이런 것들을, 셔터 스피드 이런 것들을 수동으로 세팅해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USB 케이블이고, 얘는 충전 케이블인 것 같아요. C타입이고 USB 3.0 케이블입니다. 얘는 조종기랑 휴대폰 연결하는 케이블이죠. 5핀 C타입 두 가지 있고요. 아이폰용은 따로 없는가? 잘 모르겠네요. 요거는 충전기. 그러면 충전기는 포트는 3개, 그래서 3구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가 여기 있고요. 조종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짜잔, 네, 조종기입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조종기예요.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 제가 예전에 그 매빅3 프리뷰 할 때부터 말씀드린 건데, 액정입니다. 이 액정에 아무 표시되는 게 없어요. 그냥 민자라서. 사실 드론 날릴 때 이 액정으로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게 없습니다. 저는 이 조종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리턴 홈 세팅하는 게 있고, 일시정지, 뭐 시내, 노멀, 스포츠, 요거는 비행 모드겠네요. 전원 버튼 있고요. 스틱을 보관할 수 있는 요 여유로운 구멍이 하나씩 있고, 여기는 연결 케이블이겠죠? 밑에는 아마 요거는 열 빠지는 펜으로 보이고요. 여기 촬영 버튼 있고, 여기 짐벌이죠? 짐벌, 카메라 짐벌 상하로 이동하는 게 있고, 요거는 뭐지? 요거는 휴대폰을 끼우는 칸이죠? 얘는 나중에, 얘는 케이블이네요. 오, 얘 되게 특이하게 돼 있네. 이 케이블을 이렇게 해서 빼고 끼우는 케이블을 넣는 칸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폰용은 여기 있습니다.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 뭐 사용하시는 휴대기기가 5핀 또는 뭐 C타입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끼워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다예요. 여기 뭐 FN 뭐 샷 카메라 이거 바꾸는 거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요거는 뭐죠? 요거는 큰 의미 없는 건가? 그래서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그 매빅2 프로 조종기를 보시면은 여기 안테나가 있죠. 얘는 안테나가 이제 내장형인 거고, 사실 비슷비슷해요. 요거 세팅하는 거, 리턴 홈, 뭐 전원 버튼, 그리고 일시정지, 뭐 요거는 이제 오키? 뭐 이런 거라 해서 별도로 세팅하는 키가 있고, 여기 조종하는 케이블이 있고, 네, 여기에도 매빅2 프로 조종기에는 여기에 이제 스페어 조종기 스틱을 여기다가 낄 수 있어요. 아니면 얘를 빼서 여기다 끼고 다니는 건데, 제가 그냥 넣고 다녔더니 이렇게 불상사가 발생했던 것이죠. 사실 디자인적으로 보나 사이즈로 보나 얘가 훨씬 작고 예쁘죠. 휴대성도 좋아 보이고, 대신에 얘는 이제 내장 안테나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놓고 제일 중요한 드론을 보겠습니다. 이 매빅3는 매빅2랑 비교했을 때 이 짐벌을 보호해주는 짐벌락, 그게 좀 바뀌었어요. 매빅 프로 그리고 매빅2 시리즈까지는 제가 지금 이게 빼놔가지고 이 앞부분 짐벌만 유리로 딱 고정시키는 그런 짐벌락이었는데, 매빅3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고정을 해줍니다. 풀업도 고정해주고, 앞프로, 뒷프로, 그리고 짐벌, 그리고 이 센서까지 다 보호를 해줍니다. 요거는 상당히 좋아 보여요. 진짜로 잘 만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요거 한 5만원, 10만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자석으로 딱 딸깍 걸고 딸깍 하는 그런 락이고요. 삭삭삭삭
빼주면 아무래도 제 게 아니니까 조금 조심하긴 되네요. 네, 드디어 이제 매빅3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당히 큰 카메라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매빅3에는 듀얼 카메라, 망원 카메라, 그리고 포서드 메인 카메라가 있고요. 핫셀블러드 카메라죠. 그 다음에 요 암에 보이시는 요 암도 상당히 얇아졌다 라고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쭉 펴서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새 거라 그런지 상당히 그립감이 좋습니다. 이 제가 촬영하는 공간이 테이블이 좀 각도가 안 나와서 테이블 위에다가 이 삼각대를 올려놓고 찍다 보니까 상당히 협소해지는 게 단점이에요. 저도 좀 스튜디오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빅3와 매빅2 프로의 외관상 차이점 보시면 일단 매빅3는 통짜죠, 통짜. 얘는 약간 여기가 슬림하게 들어가 있고 얘는 통짜입니다. 통짜고 투 컬러예요. 여기가 진한 그레이, 여기가 블랙. 얘는 원 컬러로 쭉 빠졌죠. 이런 차이점, 외관상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센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매빅3의 센서, 네, 위에 두 개 있고 뒤에 두 개 있고요. 전면, 앞면에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배면에도 이렇게 있죠. 이게 다 장애물 센서입니다. 이 센서들이 장애물들을 인지하고 장애물들을 360도, 거의 360도 가까이 센싱할 수 있는, 감지할 수 있고요. 또 센서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둥글게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광각, 좀 더 피쉬아이처럼 광각 센싱을 할 수 있다. 요거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센싱할 수 있는 각도가 훨씬 더 넓습니다. 다음에 이제 매빅2 프로의 센서 같은 경우는 옆에 하나, 뒤에 하나, 위아래로 하나씩 있고 여기도 옆에 하나, 그 다음에 앞에 두 개, 그 다음에 배면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센서의 개수에는 많이 차이가 없지만 이렇게 차이점을 보시면 얘는 센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옆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반면에 매빅3의 센서들은 눈알이 튀어나와 있다 라는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알이 튀어나와 있다는 거는 장점, 넓은 범위를 센싱할 수 있다. 단점, 충돌에 취약하다. 그러니까 얘를 충돌하거나 어디 박았을 때 추락하면 센서가 깨질 확률이 조금 더 높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인 카메라, 이 카메라가 듀얼 카메라가 달려있죠. 이 듀얼 카메라를 통해서 망원과 뭐 포서드 센서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좀 더 좋은 그런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락했을 때 견적도 두 배가 난다 라는 것이죠. 매빅2 프로는 1인치, 핫셀블러드 1인치 카메라가 달려있고요. 센서 카메라가 달려있고 이 매빅3는 핫셀블러드의 포서드 카메라와 망원 렌즈 카메라 두 개가 달려있습니다. 다음 차이점은 많은 분들이 짚어주셨던 요 암대예요. 암대가 상당히 얇고 슬림합니다. 대신에 만져보면 느낌이 굉장히 견고한 느낌이 드네요. 매빅2 프로의 암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비교를 해보셔도 상당히 더 두꺼운 거를 보이시죠? 두껍게 보이시죠? 실제로도 더 두껍고요. 재질 같은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외관상 큰 차이는, 느껴지는 차이는 크게 없어 보이는데 그 암대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반면에 얘는 다이어트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깎았다. 많이 깎았다. 깎았다는 건 뭐 바람 저항을 좀 덜 받는다. 이 정도가 있겠죠. 여기 앞에 보시면은 뭐 바람이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바람 구멍이 이런 식으로 있죠. 스포츠카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배기, 흡기 이런 쪽으로 튜닝해서 바람이 막 드나드는 그런 통로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통로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매빅2에서는 바람구멍이 없냐? 아니죠. 있긴 있어요. 매빅2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쪽, 뭐 옆에 이런 데 다 바람구멍이 있긴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 윗부분에는 없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좀 있었다는 걸로 보입니다. 뭐 사실 얘가 30분 날고 얘가 46분 난다고 하는데요. 뭐 요런 뭐 암대나 이런 바람구멍 디자인, 외형적 디자인, 그리고 뭐 풀업의 차이. 풀업도 지금 보시면은 뭐 얘는 살짝 위로 올라와 있는 풀업인데 얘는 일자 풀업이죠. 오히려 매빅 프로 때 풀업이랑 더 비슷해요. 이런 것들의 차이를 주면서 조금씩 비행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게 아니다 보니까 살짝 조심스럽긴 합니다.
옆에서 보시면 네, 상당히 얘가 카메라가 돌출되어 있는 게 딱 보이시죠? 어쨌든 간에 이 DJI Mavic 3는 전방향 센서를 통해서 센싱을 할 수 있고 장애물을 감지함으로써 추락을 최소화한다 이런 뭐 모든 기능이 들어가 있는 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하지만 인공지능 드론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스카이듀오 2 역시 뭐 360도 전방향 센싱이 가능했는데 그 추락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추락을 안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카메라나 렌즈 이런 센서 같은 것들이 돌출된 부분이 어떠한 위험으로 다가올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센서들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써야 할 뿐 이 기기들을 100% 믿고 맡기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체결 같은 경우 이 뒤쪽에서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뒤에서 끼우는 배터리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똥꼬 엉덩이 부분에 연결 충전 케이블과 마이크로 SD카드 넣는 부분이 있고요. 요 배터리를 보시면 양옆에 요 버튼을 누르고 딸깍 해서 빼시면 됩니다. 네, 내부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막간을 이용해서 매빅2도 보여드리면은 매빅2는 확실히 요 앞부분이 코가 카메라보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똑같아요. 솔직히 떨어지면 다 똑같은데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사이즈가 확실히 차이가 있죠. 어쨌든 카메라가 크다는 건 센서가 크다는 거고 그만큼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지만 가격도 비싸다. 가격이 비싸다는 건 견적이 비싸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더 있잖아요. DJI가 DJI 프레쉬였나? DJI 그 케어, DJI 케어라는 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애플처럼 DJI 케어 가입하시고 이 기체만 다시 찾으면 언제든지 뭐 새 걸로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메리트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는 모양은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 라는 거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게감을 한번 이게 무게감은 영상으로 전해지기는 힘들겠지만 확실히 비슷하네요. 비슷한 게 이 몇 그램 차이 안 나거든요. 비슷하다 이런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눕혀놓고 보니까 매빅2 프로는 고개를 숙이고 있고 매빅3는 고개를 좀 빳빳하게 들고 있어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이 디자인이 얘는 안으로 들어가는 디자인이고 얘는 위에서 촥 눌러주는 디자인입니다. 뭐 그 정도 디자인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전원 넣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 있어서 충전을 하고 넣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매빅3가 DJI 플라이 앱을 쓴다는 거거든요. 전통적으로 매빅 프로 그리고 매빅2 프로까지는 매빅2 프로, 매빅2 줌은 DJI GO4라는 앱을 사용했고 DJI 미니나 뭐 S 이런 거 에어 같은 시리즈가 DJI 플라이 앱을 썼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DJI 플라이 앱이 조금 더 라이트한 그런 앱이었어요. 확실히 그 DJI GO4라는 앱이 세팅값도 훨씬 더 할 게 많았고 이런데 이상하게 이 매빅3가 전통을 깨고 DJI 플라이라는 앱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는 DJI 플라이 앱을 한번 살펴보고요. 제가 매빅 프로랑 매빅2 프로 나올 때 제일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셨던 게 앱 파헤치기였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매빅3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DJI 플라이 앱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서 과연 이 매빅3를 어떻게 세팅할 수 있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언박싱 영상이었고요.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신 분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영상 곧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